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한을 골키퍼, 포백에 서예진, 마도카, 김미연, 서현숙, 중원에 오현희, 김윤지, 권은솜,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이정은 선수가 있습니다. 네, 모습을 굉장히 늦게 나타냈어요. 네, 제가 또 좀 골문에는 최예슬, 그리고 쓰리백에 이유연, 정혜지, 김진희, 중원에 송민희, 모재희, 홍혜지, 정간, 그리고 전방에는 최진아, 손하연, 김지은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홍혜지 선수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진 만큼 또 신상호 감독의 선택이 오늘 경기에서 좀 반가운 얼굴이었죠. 네, 굉장히 재미있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1세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창녕 W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창녕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이정은 다시 아크 정면에서 김윤지의 패스, 그리고 문미라가 돌아왔습니다. 네.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슛! 네. 크로스바를 맞췄습니다. 네, 문미라 선수가 이번에 오른쪽에서 이정은이 이어봤고요. 아, 순간적으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크로스 헤딩! 네. 자, 아쉽게 이현영 선수의 머리에 빗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른쪽 측면에서 이정은 선수. 자, 중앙에서 홍혜지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권은솜 아크 정면, 권은솜 왼쪽 연결, 문미라 슛! 아하! 두 번의 골포스트! 이어봤고요. 이번에도 얼리 크로스. 자, 머리에 맞췄어요. 슛! 넘어가네요! 자, 네. 이현영 선수가 문미라 선수의 헤딩 끌어냈습니다. 다시 스텝 오버, 모재희 뒤쪽으로 짧게 손하연이 이어봤습니다. 손하연 슛! 네. 오호! 전하늘이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네, 손하연 선수도 이번에 문미라 선수가 보여줬던 것만 오현이의 패스, 그리고 문미라 서예신이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맞고 왼발 크로스. 아, 있어요. 오, 문미라 슛! 네. 옆구부를 때립니다. 네, 이번에도 서예진 선수의 오버 나가고 있는데요. 자,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서현숙 다시 한번 얼리 크로스. 슈팅! 자, 옆으로 비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 자, 이번에도 끝까지 골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장면. 그렇죠. 자, 높게 떴어요. 김윤지! 김윤지의 헤딩! 네. 자, 마지막에 최예슬이 잡아냈습니다. 네, 역습이요. 자, 역습 찬스인데 문미라 빠르거든요. 빨라요. 끝까지 잡아냈습니다. 문미라 문미라 슈팅! 넣고 최예슬 슈퍼세입! 네, 오늘 문미라 선수의 슈팅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권은솜 얼리 헤딩! 골! 네, 이번에는 김미연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수원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이번에도 이제 코너킥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낮고 빠른 크로스가 그대로 김미연 선수의 머리에 맞고 들어가면서 수원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얼리 크로스 이후의 헤딩. 자, 전반전 초반부터 수원은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습니다만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미연 선수가 완벽하게 돌려놓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예슬 골키퍼도 이 슈팅만큼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권은솜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김미연이 정확하게 방향을 돌려놓으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장신의 선수거든요. 네, 우연이가 빠져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커트해낸 홍혜지. 자, 김지은! 흘렸습니다. 김지은! 김지은! 네. 오, 넘어졌는데요. 자, 김지은이 넘어졌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혜지 저는... 헤딩, 그리고 오른쪽에서 김진희. 크로스 높게 헤딩! 골! 속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네, 손하연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막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후반전 신상우 감독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의 쏘니 손하연이 결국에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김진희 선수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네. 손하연 선수도 정확하게 돌려놓으면서 멋진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손하연 선수의 이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김진희 선수의 크로스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창녕이 공격 후 전반전 마지막에 좀 많은 부분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네. 일단은 다시 걸은 솜에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서현숙이 이어봤습니다. 올리크로스 올라갔어요. 올리크로스 높게 떴어요. 헤딩! 여기서! 들어가네요! 또 한 번의 역전골! 스코어는 2대1! 그렇죠! 자, 지금은 창령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또 문미란, 아니 서현숙 선수의 또 얼리크로스가 굉장히 애매한, 골키퍼가 처리하기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면서 오늘 전반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최예슬 선수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그런 코스로 얼리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미라 선수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또 문미라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네, 골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끝까지 몸을 날렸던 김진희 선수의 양상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반 마지막 막판 네. 백포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 샐러드만 드셨나요? 네, 딱 그렇게 먹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가 있었죠. 딱 그 정도로 안 먹으면서 뺐더니 요요가 이번에 잘 뺏어냈어요. 손아연 박스 안쪽 손아연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출발한 이후에 또 한 번의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는 2대2. 네, 최진아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 그 전에 마도카 선수의 너무나도 뼈아픈 실책이 나오면서 손아연 선수에게 볼을 뺏긴 이후에 손아연 선수의 슈팅 전환을 선수가 한번 막아냈지만 그 뒤에 나왔던 이제 최진아 선수의 슈팅까지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손아연 선수가 너무나 잘 뺏어냈고요. 그렇죠. 이 반대편 최진아의 집중력도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마도카 선수의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은 또 한 번의 균형. 자, 그리고 최진아의 셀레브레이션. 자, 날아간 이후에 네. 뭔가 디발라 선수를 연상케 하는 셀레브레이션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자, 자 프리킥 상황 오연이 아 그대로 원거리에서 직접 네. 가져갑니다. 최예슬의 펀칭. 와, 네 오연이 선수의 김윤지 자 뒤쪽으로 내줍니다. 그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한 번의 크로스 슈팅! 이현영 슛. 네. 자 이현영 선수의 원터치 패스와 그리고 문미라 선수의 오른발 슈팅. 그렇죠. 자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요. 크로스 높게 반대편 네. 펀칭. 아직 살아 있거든요. 뒤쪽 연결 이후에. 자 마지막에 빠르게 달려왔어 수비 가담을 했던 김윤지 그래서 프리킥 김혜신이 준비합니다. 김혜신 아, 그대로 슈팅! 직접 슈팅! 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대표 크로스 바두가 된 공 마유 짧게 그리고 이정은 슈팅! 네. 자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민지 선수가 경기 양팀 모두 승리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양팀 선수. 아, 자 여민지 뒷공간 마유 슛! 자 마지막에 최예슬이 잡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여민지의 보였습니다. 자 힐패스 이후에 자 손아연이 가져왔습니다. 손아연 달려가면서 중앙에서 아크 정면 오른쪽 빼줍니다. 김혜신! 김혜신! 네. 자 김혜신 선수의 이 슈팅이 바깥쪽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 손아연 크로스 반대편 헤딩! 아하! 네.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손아연 선수가 좀 먼 쪽으로 패스를 연결을 했는데 돌아가는 홍예지 선수를 확실하게 자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갔어요. 자 뒤쪽으로 네. 헤딩으로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자 혼전 상황에서 자 지금은 네 득점 만들어낸 김면 선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네. 자 이걸 막아냈습니다 최예슬. 아 오늘 최예슬 골키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미연 올라가야죠. 왼쪽 그리고 서진주 낮은 크로스 연결됐어요. 슈팅! 나 벗어나네요. 마지막에 그리고 반대편. 네. 자 최예슬이 잡아냈고 이렇게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스코어는 최종 스코어 2대2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에